올 한해도 부동산 뉴스 참 뜨거웠습니다. 연일 껑충 뛰는 부동산 가격에 한숨 쉬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여기 일명 청약의 신이라 불리는 한 주부가 있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 당첨되기도 어렵다는 청약에 무려 10번 이상 당첨이 된 건데요. 요즘 내 집 마련에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 강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고수 정지영 씨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지영 대표님. 살림 잘하는 주부에서 이제는 부동산 관련 회사의 대표가 되셨어요. 청약을 도와주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졌고 주변 지인들도 내 집 마련을 하다 보니까 네.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요즘 비싼 아파트 가격에 좌절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강연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당첨될 수 있는 청약. 여러분들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요새 내 집 마련하기 참 어렵죠. 그런데 부자들은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부자는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한국 부자 보고서를 봤더니 매년 국민은행 사이트에 이렇게 발간이 됩니다. 그런데 부자들이요, 생각보다 되게 재미난 것은 거주주택으로 부자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집 마련, 내 집 택으로 부자가 되고 있죠. 하지만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론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 집 마련 가장 저렴하게 하고 싶죠? 그런데 내 집 마련해야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청약이 떠오르네요. 그것은 아파트의 일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생을 생각한다면 태어날 때 그게 바로 청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을 하고 나서 분양권이라고 그렇게 해서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그런 방법도 내 집 마련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아파트가 돼서 입주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일명 아파트를 매수했다. 그래서 실제적인 아파트를 실제로 내 집 마련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방법도 있죠. 가장 싸게 산다고 생각했던 경매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새 증여랑 상속으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금수저 부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흙수저잖아요. 그러면 내 집 마련을 가장 저렴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시대마다 제가 봤더니 내 집 마련하는 방법들이 가장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정말 가장 저렴하게 하는 내 집 마련의 방법은 청약입니다. 이 모습은요, 저희 아빠의 모습인데요. 70세 때 청약에 당첨이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은 70부터야 하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웃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빠도 내 집 마련을 정말 하고 싶었겠구나. 사실 저희 집은 가난해서 내 집 마련, 그러니까 내 집에서 살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월세방을 전전하면서. 이 그림은 제가 예전에 살던 곳인데요. 여러분 기생충 보신 적 있으세요? 기생충 앞 장면에 곱등이가 있던데요. 그 곱등이는 지하방에서만 사는 곱등이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곱동이랑 같이 컸거든요. 그만큼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게 됐죠. 나는 어떻게 하면 저 반짝이는 불빛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까라는 꿈을 꾸긴 했지만 어떻게라는 거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그 물음표에 답을 준 게 바로 청약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특강 자리였습니다.
그 강사분께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빠가 국가유공자였는데 특별공급이 된다고? 이 공급 중에서는 특별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특별공급이 있었던 거죠.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강의가 끝나자마자 아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국가유공자 맞아?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첨될 수 있대. 그런데 당첨이 되더라도 정말 잘 당첨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수도권 일대에 택지지구란 택지지구는 다 돌아다 봤습니다. 그런데 택지지구를 보다 보니까 되게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택지지구의 첫 분양은요, 그 택지지구에서 가장 싼 겁니다. 아까 저렴하게 하는 방법 아셨죠? 그래요. 택지지구의 첫 분양을 생각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봤더니 당첨이 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당첨이 되려면 가점이 있는데요. 그 가점도 이렇게 낮게 당첨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발표일이 같은 단지, 두 개의 단지가 동시에 할 때는 가장 센 단지가 경쟁률이 높고요. 그 다음 거는 낮더라고. 정말 발표일이 같은 단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나에게도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전략을 갖고 청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A아파트 너무너무 살고 싶어, 너무너무 당첨되고 싶어, 이렇게 대여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단지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청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한번 봤죠. 사람들이 청약에 관심은 있지만 경쟁률이 낮고 가점이 낮는 그런 당첨 전략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를 당첨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첨이 되더라도 그 집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빠는 다른 곳에서 택시기사, 그러니까 개인 택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입주를 하게 되면 너무나 근무지랑 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할 수 없다면 다른 대체적인 아파트가 필요하겠다. 그런데 제가 청약을 공부해서 당첨을 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무순위 청약입니다. 이 당첨 전략의 무순위 청약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위, 그러니까 순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청약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무순위 청약인데요. 그렇게 해서 당첨이 돼서 그곳에 거주했다가 지금은 그 집을 팔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분양했던 청약에 당첨됐던 그곳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친정 부모님의 집을 마련하는데 정말 청약의 전략도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이 많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택지지구의 첫 분양이면 괜찮아. 그리고 발표일이 같을 때 그럴 때는 B급 전략, 그러니까 A를 넣지 말고 B를 넣어.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단지들을 기다릴 때 여러분들은 그 틈새 시장을 노리세요. 이렇게 방법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청약 제도가 있기에 우리는 희망을 품습니다. 청약으로 내 집 마련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청약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혹시 청약 통장 가지고 계세요? 네, 청약 통장이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이 청약을 공부한다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저금을 하고 있진 않아요. 가지고는 있는데. 네.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반은 성공입니다. 그래요? 네. 청약 통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청약 통장은요. 지금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은행에 가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만들었다면 당첨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당첨 조건이요? 조건이라고 하니까 아까 말했던 순위가 떠오르는데요. 1순위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순위 조건은요. 지금 규제지역,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런 지역을 규제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규제지역에서는 당첨의 1순위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그것은 첫 번째,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주택 또는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당첨, 당첨이 된 사람이 또 당첨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청약이라는 제도는 무주택자에게, 실거주자에게 좋은 조건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규제지역에 당첨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당첨 조건이 갖추어도 계속 청약을 하면 떨어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것은 저의 당첨 전략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은 당첨의 확률을 높여야 됩니다. 확률 게임이라는 거죠. 아까 경쟁률, 가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경쟁률이 낮아야 되고 가점이 낮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단지, 그런 타입은 여러분들이 공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에 딱 한 번만 청약을 공부하라. 정말 일생에 딱 한 번 청약 공부하면요. 여러분들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지만 주변 지인 그리고 가족들도 당첨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아빠만 당첨됐다고요? 아니요. 저희 언니도 당첨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첨됐습니다. 일생에 딱 한 번만 청약을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당첨 확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게 됩니다. 정말 제가 어디에 당첨됐냐고요? 제가 당첨된 아파트 리스트를 볼까요? 와, 여기 다 적을 수 없었지만 이렇게 많이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당첨이 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 다 계약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다 계약을 하신 건 아니고 당첨이 되신 거예요? 네, 당첨이 됐습니다. 네. 정말 그때 당첨된 그곳이 정말 떠오른데요. 아, 이 당첨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비결 좀 알려주세요. 네, 이 방법은 저희 아빠 두 번째 청약 방법이었는데요. 무순위 청약입니다. 무순위 청약은요, 분양하는 단지의 정당 계약이 끝나고 남은 세대들을 묶어서 무순위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무순위라고 하니까 아까 1순위 조건 기억하시죠? 그 1순위 조건이 안 된 사람들은 이 무순위 청약에 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무순위 청약도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야 되겠다 하고 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제도는 그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이렇게 딱 정해졌습니다. 아, 그러면 나 되나? 나 지금 서울 살고 있으니까 서울 무순위 청약할 수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무주택 세대 구성원. 그러니까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이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저 10번 당첨됐잖아요. 당첨 또 되고 다 또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재당첨 제한까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순위에 당첨이 돼서 또 하나 무순위 당첨이 되지 못하는 거죠. 아, 그래서 여러분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만 당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순위 청약은 그러면 어디서 하냐? 청약 홈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정말 정보가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청약을 하려면 청약홈을 들어가서 청약을 해야 되는데요. 이 무순위 청약도 이 청약홈에서 이렇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약속해봐요. 아, 매주 월요일 9시에는 청약홈에 들어가 보기. 일주일치 청약이 순서대로 달력이
캘린더가 나옵니다. 아, 매주 월요일 9시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군요. 네, 업데이트가 네. 되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챙기는 거죠. 일생에 딱 한 번, 매주 월요일 딱 한 번.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거기에 수많은 분양 단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앞서 말했던 1순위 청약도 거기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광고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무순위 청약이 나와서 당첨된다. 정말 청약 통장 지금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희소식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이렇게 많이 무순위에 당첨이 되셨다는 거는 아까 조건 중에 하나가 무주택자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아,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순위 청약이 정말 좋은 거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당첨되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빠의 기쁨, 저의 기쁨, 그 내 집 마련의 기쁨을 같이 공유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꼭 여러분 무순위 청약으로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는 집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는 안 되죠.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바뀐 청약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네. 사전 청약. 사전 청약?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전 투표는 들어봤는데. 그렇죠. 네, 사전 청약은 잘 모르겠네요. 그거랑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약을 하게 되면 2, 3년 뒤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 청약보다 더 먼저 사전 청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약은 본 청약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본 청약 전에 사전 청약으로 청약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와, 이 사전 청약 나오고 나서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했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입주할 수는 없지만 이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전 청약은 모든 아파트에서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아파트에서 하는 건가요? 네. 이 지도를 보게 되면요. 올해, 그러니까 2021년도에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렇게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사전 청약의 지역들이죠. 그런데 사전 청약의 지역들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3기 신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렇지만 사전 청약, 그러니까 본 청약하고 2, 3년 뒤에 이제 입주인데 입주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당첨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전 청약의 조건도 이 본 청약과 똑같은 건가요? 비슷한데요. 네.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사전 청약 지금은요. 공공 분양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분양 제도에서는요. 공공과 민영이 있는데 이 공공 분양은 공공이 분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싸겠죠. 하지만 조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여기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세 개의 통장이 하나로 뭉쳐지게 됐는데요. 그 전에 청약저축통장이 있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이 사전청약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아까 재당첨 제한 생각하세요? 네. 이거 당첨되고 이거 당첨되고 그러지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네. 사전 청약도 사전 청약 1차, 2차, 3차, 4차 중에서 딱 하나만 당첨되면 다른 것은 당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보면 사전 청약이잖아요. 그런데 본 청약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사전 청약에 당첨이 돼도 본 청약에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했더니 여러분 당첨을 결혼이라고 생각한다면 본 청약은 정말 식장에 들어가는 거고요. 사전 청약은 약혼식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약혼식했다고 그 사람하고 꼭 결혼하라는 법은 없죠. 다른 사람하고도 결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청약을 공부해야지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사전 청약이 만약에
고양시에서 됐다. 그러면 이제 사전 청약은 이제 다시는 당첨이 못 되고 본 청약은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아파트 단지가 된다는 거죠? 정말 결혼 잘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에 당첨됐다고 하더라도 본 청약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 꿀정보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고요. 이 사전 청약은 지금 수도권으로 되어 있지만 지방에도 이제 조만간 사전 청약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은 2021년도에 3만 호, 2022년도에 또 3만 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공분양만 되니까 나 민간 분양하고 싶은데 나 청약 예금과 부부인데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이번에 민간 분양에도 사전 청약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럴 땐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말 고심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본 청약도 계속 공부하시면 또 이렇게 저울질 하다가 이게 좋네 하고 여기에 당첨되면 또 아파트, 그러니까 새 아파트로 입주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선생님, 청약에 자꾸 떨어져요. 청약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동안 청약 넣은 단지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청약 넣은 적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청약도 안 넣어보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게 청약 당첨 확률이 로또 당첨 확률하고 같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서 에이 설마 내가 되겠어 하고 한 번도 안 넣어봤거든요. 정말 그런 어렵다 생각하지만 그동안 넣었던 청약 단지 하나도 없으면서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전도 안 해보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로또 분양이라고 했던 것은 너무나 완벽한 것이에요. 완벽한 신랑감이죠. 그런 완벽한 신랑감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아까 1순위 조건 또 기억하시죠? 네. 1순위 조건도 안 되면서 계속 청약 넣으면 당첨되기 어려워요. 그리고 가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약에는 가점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가점, 그러니까 만점이 얼마냐면요, 84점입니다. 그런데 막 69점, 69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69점은 4인 가족의 최대 점수예요. 더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청약 가점이 얼마인지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점제만 있냐? 추첨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노려야 됩니다. 내가 저가점자라고 해서 청약을 포기하지 말고 이 추첨제를 노리셔야 됩니다. 이 추첨제는요, 지금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는 전용 면적 8호 제곱미터 초과, 그러니까 우리 33평보다 조금 높은 평형 같은 경우에 추첨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8호 제곱미터 아래, 그러니까 24평, 33평에도 25%라는 추첨제가 있습니다. 거길 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20점 우리 싱글 여자분께서 선생님 저 당첨됐어요 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저 18점이에요 딱 그랬는데 추첨제로 당첨이 되는 거죠. 백날 100% 가점제에 넣으면 당첨되지 않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정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청약에 넣어서 계속 떨어지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10번 이상 떨어져야지, 평균적으로 10번 이상 떨어져야지 이렇게 당첨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저는 몇 년 동안 보아왔더니 우리가 로또 분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로또 당첨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새 시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략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하고 그 당첨 전략, 자신만의 당첨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수포자도 있잖아요. 네. 청포자도 있습니다. 공부 다 하고 선생님 저는 청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수포자. 우리 수학 포기자는 수학 안 하는 대학을 가잖아. 우리 청약 포기했으니까 다른 전략으로 내 집 마련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청약의 공부는 땅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청포자, 그러니까 청약을 포기하는 그 마음, 그 공부까지 했던 사람은요. 주변 지인들을 그렇게 당첨을 시킵니다. 와. 정말 한번 배워서 3대가 행복해지는 공부입니다. 아니 주변 지인들까지 행복해지는 공부죠. 제 주변에 정말 1,000명 이상이 당첨이 됐습니다. 1,000명이요? 네, 지금도 세워지고 있는데 그냥 제가 1,000명이라고 말할게요.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약으로 당첨돼서 내 집 마련을 했는데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까지 당첨이 되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한번 배워서 3대가 행복해지는데요. 정말 이분은 주변 지인들을 친정, 뭐 식구 7명을 당첨시켰다라고 합니다. 한 분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해가지고 정말 부모님, 여동생, 지인들 최근에는 저에게 홍삼을 보내왔어요. 아 왜요? 그랬더니 동생 입주하는데 그 조카가 자기 방이 생겨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새 집에 가서 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 고마움을 저한테 또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우시겠어요. 정말 행복이 쌓이는 청약 공부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정말 3대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요 인싸예요. 어디서 인싸냐면요. 네. 모델하우스에서 인싸입니다.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의 신 IMF 정지영이 떴다 하면 사람들이 막 와요. 선생님 당첨되고 싶어요. 손 한번 잡아주세요. 정말 우연찮게 정말 어떤 분이 선생님 저 손 한번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저는요 선생님 당첨이 됐는데 그래서 동생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3대가 행복해지고 주변 지인까지 이렇게 내 집 마련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도 없고 나는 흙수저야. 나는 청약에 당첨되기 어려워. 지금 너무 어려워. 그렇다면요. 청약을 증여하세요. 증여요? 네. 어떤 얘기냐면요. 흙수저로 태어났다면 지금 내가 당첨되기 어렵다면 내 자녀에게 또 이 청약이라는 정보를 증여해 주는 거죠. 어떤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정보, 지식을 물려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청약만큼 정말 중요한 증여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녀에게 물려줄 것도 없고 나는 청약에 당첨이 되기 힘들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자녀에게 청약 당첨을 선물로 주세요. 하루라도 먼저 엄마표 청약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자녀, 그러니까 저도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에게 벌써 청약 통장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여러분, 수능에서 대학을 가게 해서 학력 종합평가, 그러니까 학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청종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시행님만 믿으세요. 대치동 1타 강사. 여러분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는 당첨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런 방법대로 할 겁니다. 매달 10만 원씩 청약통장에 적금처럼 부어줄 거예요. 청약통장을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났다고 하면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면 좋은데요. 청약통장은 사실 적금과도 같은 기능이 있지만
또 하나의 기능, 청약을 할 수 있는 기능이잖아요. 청약이 할 수 있는 기능은 만 17세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년의 날 때 장미꽃과 향수 선물로 주잖아요. 아, 정말 만 17세 때 청약통장 선물로 하는 그런 운동도 벌여졌으면 좋겠어요. 좋네요. 네. 더 의미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적금처럼 이렇게 저축도 하고 절약하는 습관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매달 10만 원씩 허튼 돈 안 쓰고 계속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34살 때 100% 당첨이 되는 비법을 갖게 될 겁니다. 그것은 매달 10만 원씩 적금처럼 부게 되면, 계산해 보면 10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넣었다고 하면 1200만 원. 그렇죠. 곱하기 하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20년은 곱하기 2 하니까 2400만 네. 원짜리 청약 통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너 꼭 당첨시킬게. 하지만 당첨되고 나서 열심히 저축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청약이라는 지식을 증여해 준다면 정말 우리 자식들 내 집 마련 요즘 집값 오른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아마도 우리 아이는 내 집 마련 걱정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3대가 행복해진다고 했잖아요. 아, 그래서 엄마, 아빠, 저, 그 다음에 아직 우리 아들은 당첨이 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플랜을 잡은 게 있습니다. 제 조카들이요, 6명이나 돼요. 와, 그 6분 모두 당첨시키는 게 목표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전화해서 청약통장 10만 원씩 붓고 있어? 네, 그러고 있죠. 그리고 1순위 통장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당첨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족분 중에요? 네, 조카입니다. 네. 대학생 조카였는데요. 대학생이요? 부럽다. 그것은 엄마가 당첨이 됐습니다. 엄마가 청약에 당첨이 되면 그것은 분양권이라고 하는데요. 그 분양권을 증여해줬습니다. 그게 증여도 가능한가 봐요. 네, 증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생 조카가 사실 엄마가 당첨되기 전에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증여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계속 저축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카에게 증여를 해줘. 그리고 조카에게는 너 단 한 푼도 쓰지 마. 100% 저축해야지 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어. 와. 라고 하니까 와, 진짜 짠돌이가 그 짠돌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있고요. 조만간 그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결혼을 한다면 집을 마련한 신랑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당첨을 시켰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조카입니다. 이 두 번째 조카는 28살인데요. 이 조카는 어떻게 할까? 평택에 거주를 하고 직장에 다닙니다. 첫 번째, 우리 1순위 조건 기억하세요? 네. 대대주로 만들었습니다. 직장 근처로 이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대주가 됐고요. 이 아이는 공공을 할까 민영을 할까 고민하다가 민영주택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영주택은요, 사실 예치금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그 예치금은 지역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넣어두고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지금 계약금,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사실 계약금이 필요합니다. 그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정도인데요. 최근에 5억 개 분양하는 아파트는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5천만 원을 열심히 근로로 모아, 그리고 이 고모가 계속해서 청약을 넣어줄게. 너는 열심히 일해. 그러면 당첨이 될 거야. 와.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넣는데 당첨이 안 되고 있어요. 포기하고 싶냐고요? 제가 10번 정도 도전해 보라고. 아직까지 청포자가 되기는 아직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청약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청약 전략도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조카는 가점이 낮아요. 그 가점이라는 게 너무 낮기 때문에 추첨제로 공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택의 분양 예정 물량 리스트 쫙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놓고 요거 놓고 요거 놓고 이렇게 계획이 다 있죠. 그리고 그냥 마구잡이로 청약을 넣으면 안 됩니다. 경쟁률이 낮은 타입. 이 타입은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84, A, B, C, D 이런 타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높은 타입은 정해져 있거든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경쟁률이 낮은 타입으로 청약을 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첨이 된다면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 우리 조카도 결혼을 하겠죠. 아, 이제 2명 숙제했으면 4명이 남았습니다. 아, 빨리 4명을 빨리 당첨시켜서 저도 청약을 졸업하고 싶어요. 조카분들 너무 든든하시겠어요. 네,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일찍 눈이 떠서 네. 뭐 공부를 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열심히 근로소득을 모으고는 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 나이 때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뭐 집을 청약을 해서 사야겠다, 계약금을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 안 했는데 좀 부럽네요. 3대가 행복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가점 얘기를 하는데 가점이라는 게 뭘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 가점을 높여야지 당첨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가점 높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점에 세 가지 점수가 있습니다. 무주택자, 부양가족, 청약통장입니다. 여기서 청약통장은요, 그냥 가입만 해도 됩니다. 만 17세부터 청약통장 가입하라고 했죠? 그냥 가입만 해줘도 아마도 17점이 넘을 것 같은데요. 매년 1년마다 1점씩 늘어나는 게 청약통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약통장 깨고 싶은 분 많으시죠? 청약통장은 절대 깨는 것이 아니다. 청약통장을 깨면 바로 점수가 0점이 돼버립니다. 이 점수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또 당첨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양가족 점수는 5점인데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만약에 2인 가족이면 10점이겠죠. 아까 4인 가족이면 20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 자매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직계 존속 엄마 아빠만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무주택자 가점인데요. 무주택자 가점은 1년에 2점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0세부터 2점? 아니요. 만 30세부터 또는 혼인신고 중 빠른 날부터 2점씩 증가됩니다. 아, 저희 아이 일찍 결혼시키려고요. 가점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무주택자 가점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전부 다 합쳐서 84점입니다. 그러면 청약통장 있다 하면 1년마다 1점씩 그리고 무주택자 가점 2점씩 자동적으로 1년에 3점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점을 높이는 방법은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오랫동안 무주택자인 경우 오랫동안 청약통장 든 사람들이 가장 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가점을 높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 1년에 3점씩 꾸역꾸역 가자. 아, 결혼하자. 아이 낳자. 이러다 보면 가점이 쑥쑥 증가하게 됩니다. 네. 내가 가질 수 있는 점수를 한번 계산해 본다면 1인 가구는 최고 점수가 54점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의 분양단지의 가점은 거의 60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첨되기 정말 어렵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점은 증가하지만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당첨이 되기 어렵다면 자녀의 시간을 이용하는 거죠. 자녀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죠.
뭐든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집 마련 공부. 정말 깊게 내 집 마련 공부를 하다 보면 자신만의 방법이 나올 겁니다. 저도 내 집 마련했을 때가 떠오르는데요. 사실 저 청약 통장 없었어요. 그래서 청약으로 도전하지 못했죠. 그런 아쉬움을 정말 가족들에게 청약에 당첨의 선물을 드렸습니다. 청약을 공부하다 보면은 당첨될 수도 있고 당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집 마련의 방법 중 이 청약이라는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방법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첨이 그냥 쉽게 된다고요? 지금 보세요.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미래를 설계해 나갈지, 나는 어떤 것을 도전할지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그리고 도전하다 보면 내 집 마련에 행운의 열쇠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선생님, 정말 강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강의를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청약하면 약간 어려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알고는 계시지만, 청약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알고는 네, 계시지만 막상 어떻게 공부를 시작을 해야 하나 막막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공부를 시작하자. 이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강의 중에서도 나왔는데요. 청약 홈, 그 사이트에 매주 방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월요일 9시에 청약 홈 사이트에 먼저 방문하는 거. 네, 분양 단지를 알아야지 네. 청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다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 네. 청약 자격 확인서라고 있습니다. 자격 확인서요? 아까 내가 1순위 조건이야? 어떻게 하면 청약할 수 있어? 그런 조건을 확인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가점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청약홈에서 다 계산해줘요. 그러면 제 점수를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어요. 가상 계산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청약하는 방법도 가상으로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도 있기 때문에 청약홈하고 가장 친숙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강연 들으면서 전 1인 가구잖아요. 가점이 너무 낮겠다. 내가 당첨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첨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최근에 1인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이 생겼거든요. 1인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이요? 원래 있었는데요. 네. 지금 공급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거, 일반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게 나눠져 있습니다. 1인 가구도 이제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된 거죠. 그 특별 공급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고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집이 없었던 사람들이 정말 집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전에는 결혼한 사람만 됐어요. 그런데 1인 가구도 필요하지 않아 하고 목소리를 높였더니 1인 가구에게도 이렇게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부터 청약하셔야 돼요. 네, 꼭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 생애 최초 주택 의 경우에는 무주택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무주택이 중요하고요. 네. 평생 집이 없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 네. 집이 없었으면 더 유리하다. 네, 유리한 게 아니라 그래야지만 그 특별 공급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은 또 없나요? 제가 이거는 치트키인데요. 네.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 공급이 없다 보니까 두 가지 특별 공급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 특공이거든요. 중소기업 특공이요? 네. 실제로 중소기업 특공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다니신 분이
해당되는 사람이 그 특별 공급에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집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우리나라가 효애 문화잖아요. 네. 제가 부동산 효녀잖아요. 이만큼 노부모 부양특공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당첨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이라고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저도 오늘부터 청약통장에 꾸준히 저축을 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사실 요즘에 아파트 가격이 전국적으로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뭐 일각에서는 떨어질 거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청약 경쟁률하고 가점을 보고 사실 점치는데요. 네. 사실 청약 경쟁률이라는 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반증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점이 높다라는 건 무주택자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청약시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청약 경쟁률, 청약에 도전하는 사람이 정말 요요수요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방이라든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필요한 사람이 많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사실 수요가 많다라고 보여지니까 집값은 당분간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규제와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미분양의 수치인데요. 네. 미분양이라는 건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런데 부동산 역사상 정말 미분양이 거의 바닥입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죠. 저도 이렇게 미분양이 적은 적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만큼 새 아파트의 수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공급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아지면 또 달라지는 얘기고요. 네. 지금 그래서 최근에 3기 신도시와 사전 청약이 나온 이유도 그 수요를 끌어안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생기긴 했는데요. 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해소하기는 조금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청약 당첨에는 첫 번째로 청약 통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당첨이 될 수 있다.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되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 집 마련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이번 강연을 꼭 들으셔서 고민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처음 운전을 배우고 도로 위에 나서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어떤 분야든 처음은 잊기 마련입니다. 사는 게 각박하다고 느껴질 때면 처음 도로 위에 언어를 배우던 그때를 기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색의 공동체 씁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